오늘은 건설 기계 방산과 관련된 심도 깊은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키움증권의 이한결 연구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저희 오늘 파이널 샷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최근에 좀 전쟁도 있었고 네. 아무래도 좀 더 바쁘셨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찾는 이제 수요가 좀 많아져가지고 네. 굉장히 바쁜 4월 보내다가 또 네. 이제 섭외해 주셔서 네, 이렇게 또,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잘생긴 아, 네. 미남 연구원이 나와주셔가지고 오늘 더 이렇게 개편 특집이 빛나는 것 같은데 이제 총선도 마무리가 됐고 미국의 네. 대선도 이제 앞. 써 있기 때문에 사실 건설 기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아무래도 이제 기계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전력 기기나 건설 기계 모두 최근에 이런 미국 쪽의 지역의 중요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올해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변동성이나 이제 영향을 어느 정도 좀 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실질적인 영향력이 무엇이 있냐? 라고 좀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력기계 단에서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바이든이 이제 기존에 했던 신재생 투자와 좀 반대되는 입장을 좀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은 뭐 노이즈가 일부 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최근에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아무래도 AI 쪽이나 이런 전기차의 보급 확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력 수요가 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고 또 이제 트럼프의 공약처럼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제 현실적으로 좀 줄어들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발전 단가 측면을 고려하거나 뭐 법제도의 이런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는 게 이미 명시화된 법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제 중장기적으로 전력기계는 이제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업황이 좋은 만큼 계속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두 후보 모두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상황이라서 건설기계 단에서는 뭐 계속해서 지속적인 수혜가 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트럼프가 좀 당선되게 된다면 뭐 시나리오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격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방산주나 이제 조선주 단까지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사실 뭐 전력기기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방산 쪽에서 수요 자체는 훼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기계 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뭐 말씀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기조는 좀 같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 부동산에 대한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인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는 좀 정확하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앞서 이제 뭐 정리해 주셨듯이 이렇게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쪽 수요는 뭐 계속 좀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도 이제 아직 업체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업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미국 쪽은 이제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이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네. 또 이제 글로벌 업체들의 이런 미국 쪽의 투자가 좀 많이 진행이 되면서 리쇼어링 효과에 따라서 이제 미국 내 이런 제조업단에 대한 이런 건설 지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 수요는 이제 크게 무리 없이 견조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만한 포인트라고 보는 게 이제 금리 인하 이제 시점인데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이제 CPI 가 조금 이제 컨센을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후퇴하긴 했지만 그렇죠. 결국은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언급을 좀 해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쪽의 이런 주택 경기 이런 부분도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서 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건설 기계 수요도 이제 미국 쪽은 뭐 여전히 견조한 상황에서 더 좋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해 안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연말 안에 금리 인하는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의 주택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될 것이고 건설 기계 쪽 그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그 안에서 네.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고 실적이 좀 반영이 될 것인가일 것 같은데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두산 밥캣을 가장 좀 선호하고 있고요. 네.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쪽의 익스포저가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 중에서는 좀 가장 크기도 하고 애초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미국 쪽에 설립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업체 대비해서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을 좀 봤을 때 뭐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미국과 중남미는 수요가 좀 괜찮은 상황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유럽이 좀 부진하고 중국이 이제 연초에 회복을 좀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회복의 이런 시그널이 뚜렷하게 확인된 부분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적 측면에서도 이제 상반기 실적 측면에서도 북미 쪽이나 이런 쪽의 노출도가 높은 기업이 실적이 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밥캣 같은 경우는 상반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봤을 때 밥캣의 이제 강점은 이제 주택 경기나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이 되는 소형 건설기계 쪽에 가장 큰 강점을 좀 지니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키움증권 측에서는 두산 밥캣의 타겟 프라이스 얼마로 현재 보고 있나요? 목표 주가?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6만 4천 원대 정도 보고 있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6만 4천 원대 키움증권 측에서 현재 목표 주가로 내세운 상황이고 최선호주다 건설 기계 쪽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두산 밥캣에 관련된 매출과 영업이익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특히나 북미 쪽에서 크게 매출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해보자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구원님 또 방산 쪽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네, 방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최근 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반영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최근의 흐름이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연초에 이제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수출 확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려를 좀 덜은 포인트도 있고 이 수출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뭐 1년 만에 이렇게 수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막 1년, 2년 가까이 이제 계속 꾸준한 협상을 거쳐 오면서 네. 이제 결국은 수출 계약이 좀 통과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21년도, 22년도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의 주목받던 시점에 이제 점점 이제 협상했던 물량들이 이제 계속 이제 성과가 좀 가시화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증거로 일단 올해 초에 사우디 관련해서 천궁투 수주가 이미 나온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제 루마니아가 지금 국내 기업 이제 국내 이제 무기 중에서는 이제 K2 장갑차, 그다음에 K9 자주포, 그다음에 천궁2 미사일까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루마니아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수은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서 폴란드 2차 계약에서도 굉장히 좀 수출에 대한 이런 2차 계약 수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는 구간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차 계약을 일단 체결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잔여 물량이 또 남아있는 상황이고 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로템은 아직 2차 계약 체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이 외에도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 쪽으로 뭐 최초로 이런 수리온 헬기 계약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외에도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미국 쪽 이제 훈련기 사업이라든지 LIG 넥스원의 이런 미국을 타겟으로 한 비공 쪽 수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차근차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의 이런 방산 이제 수주에 대한 이런 지역의 다변화도 많이 이제 생기는 상황이고 무기처별로도 지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변화되는 구간이라서 이런 수출 강세는 한동안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들었던 생각은 네. 사실 좀 기저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워낙 강력한 수주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규모 자체로만 보면 사실 폴란드 건을 이제 넘기가 쉽지는 않을 그렇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폴란드 건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상황이 이제 상대국의 상황이 급했던 그렇죠. 부분도 있고 대규모 이제 무기를 좀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규모가 굉장히 좀 컸었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 국가에서 좀 이제 좋은 수출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 훈련기 사업 관련해서는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꽤 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방산 쪽을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 보시니까 어제 또 하나시스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셨더라고요. 네. 그 배경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목표 주가랑 투자 의견을 좀 상향을 했는데 네.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첫 번째로 이제 실적 측면에서는 이제 방산 쪽과 ICT 모두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 호실적을 달성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 이제 수출 비중이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기도 하고 ICT 부문에서는 이제 캡티브 쪽 물량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이익 개선이 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비주력 신사업 자회사 같은 경우를 일부 좀 이제 개편을 하면서 그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도 좀 축소가 되면서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올해도 이제 방산 쪽에서 긍정적인 수주 소식이 좀 기대가 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것만 하더라도 이제 사우디 천궁2로 들어간 레이더 수주가 곧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폴란드 K2 2차 양산 물량에 대한 수주권도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 이면서 이제 폴란드나 캐나다 쪽 잠수함 사업도 하나 오션이랑 같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호주 쪽으로 이제 군 위성 통신망 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소식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국내 수주에서도 이제 KF-21이 이제 초도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레이더를 납품할 예정이라서 이런 부분도 올해 수주에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주 쪽에서도 수주 증가세가 좀 계속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위성이나 UAM 쪽 신사업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5월 달에 우주청이 개청될 예정이기도 하고 지금 오버에어라는 이제 관계 회사에 UAM 제품 같은 경우 이제 시제기가 올해 테스트 비행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를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시스템이 현재 탑픽일까요? 최선호주일까요? 최선호주는 일단 현대 로템이 최선호주인 상황이고요. 네네. 하나시스템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빠르게 뭐 수주라든지 실적 성장세가 네.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키움증권 안에서는 탑픽 종목을 현대로템으로 제시하고 있고 어제 마찬가지로 하나시스템도 실적 성장세에 힘입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이한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